할렐루야. 10월 30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래? 아니면 명예와 권력, 물질, 사랑을 선택할래?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까? 믿고 순종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데 옛날 옛적에는 정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타국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신사 참배하지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우상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 뭐에 쉬었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또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주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 그저 역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랄지라도 받아들이는 주관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구덩이에서 죽을까? 살까? 사나 죽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그래 받아들이자. 그래 내가 내 자신의 생각, 사상과 정신 뒤로 물리고 말씀부터 먼저 받아들이자.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보낸 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일단 순종해보자. 그러한 주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런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비방하지만 저희들은 믿고 갑니다.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